2022 K3 리그 1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현재 포천시민축구단은 14위, 그리고 천안시축구단은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김정민 골키퍼, 이충, 서명식, 장백규, 인준현, 김예담, 박재훈, 조한, 김영준, 김동률, 이광재 선수가 조만근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황재훈, 한부성, 강신명, 김창수, 이민수, 김현중, 홍재민, 문준호, 김찬희, 전석훈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최유루 주심, 장기진 부심, 김정건 부심, 최철준 대기심이 이번 경기 관장하겠습니다. 골키퍼 박준혁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포천시민,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문준호 오히려 좋습니다. 김창수 쪽 왼발 크로스, 자 키퍼 맞고 오! 슛이 옆구멍을 때립니다. 김현중 선수의 슛이었죠. 자, 오히려 흘리면서 준비된 세트피스를 가져갔고 김창수의 곧바로 크로스. 네, 여기서 김현중의 슛까지 있었는데 길게 머리에 맞았고 박스 안 가슴으로 접어넣습니다. 자, 하지만 천안의 수비가 많은데요. 넘어졌고 페널티킥! 장백규 선수의 집요함이 결국은 2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슴으로 떨고 놓고 끝까지 3명 사이에서 버텼는데 네, 여기서의 충돌. 휘슬은 울렸습니다. 김영준 오른발 들어갑니다. 한 차례 타이밍을 뺏으면서 침착하게 김영준이 밀어넣습니다.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고 김영준의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천안시 갑니다. 자, 헤더 김정민 골키퍼가 잡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포천. 자, 포천시민 여기서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치고 가고 있는 이광재 버텨냅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이광재 오른쪽 김동률, 김동률 땅볼 크로스 높게 뜹니다. 김영준을 겨냥해봤던 날카로운 컵백. 멀리 쳐내고 있습니다. 자, 애매하게 흘렀는데요. 세컨볼 따냈고 자, 왼발 옆으로 벗어납니다. 홍재민의 기습적인 슈팅.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 1대0으로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양팀의 15라운드 경기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팀 천안시, 화면 오른쪽이 홈팀 포천시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찬스가 나왔거든요. 왼쪽 돌파 이후에 내줬고 김찬이 공간이 있었고 오른발 제대로 정조준을 했는데 와, 정말 깻잎 한 장 차입니다. 김영준 선수의 태클을 피해냈습니다. 예측 태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따내면서 박스 안 넘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주심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대로 갑니다. 한부성 붙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머리에 맞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 그리고 슛! 뜹니다! 땅을 치고 있는 천안시. 네, 윤찬울의 회심의 슛까지 나왔지만 양 팀의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 14위, 15위 팀 간의 혈투는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